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주일 통독교회 통독성경공부를 동독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상고했던 신명기에 12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 있으며 우리의 삶을 그때나 지금이나 이끄시고 축복 주시는 말씀인지를 새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주 동안 신명기 12장에서 신명기 32장까지 통독성경으로 7일 7일, 63일부터 69일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데요, 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모세의 등장은 갈대상자를 탔다는 것으로 등장을 하죠. 사실, 모세가, 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를 탔다는 건, 어, 참, 어, 많은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제 어, 자기 민족의 미래를 더 어, 생각해보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잖아요. 어, 성경을 이제 잘못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아 성경을 좀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책임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식량 공급이 안 되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라 경영 잘해서 어린아이들이 배고픈 일을 없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책임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갈대상자 탔다는 이야기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슬픔, 자기 자존감의 하락,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 결코 이제 미래의 나라 경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를 좀잘 기초를 놔야 되겠다. 그런 소망으로, 어, 이제 그는 40까지 살았죠. 그런 소망 때문에 나이 40에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주는데 받는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그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생긴 거죠. 결국은 광야로 도망 나왔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40년을 살면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죠. 음, 어깨에 힘 빠지는 거, 어깨에 힘 빼는 거, 이렇게 힘 빠지는 게 있고, 어깨에 힘 빼는 게 있는데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안될 안될 때, 어깨에 본인이 힘 빠지는 거하고, 일부러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힘 빼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깨에 힘이 빠지면,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감이 에 소멸되는 거죠. 그걸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방법을 찾아서 어깨에 힘을 빼게 되면 굉장한 선수가 되는 거죠. 제 기억에도 까맣게 지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 검도를 한 10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장에 가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함께. 그런데 그 사범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죽도를 들고 있으면 늘 하는 말, 어깨힘 OK, 빼세요. 그 얘기를 제가 귀에 너무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뭘 손에 쥐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근데 정확하게 타겟을 치려면, 어, 어깨에 힘을 빼야 더잘 됩니다. 모세가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자기 동족 도로 갔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한 거야.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어깨에 힘 뺐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80에, 네. 하나님 손에 들려서 이제 애굽에 찾아가서 바로왕도 만나고 자기 동족들도 만나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보내고 이제 모압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건이 심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모세의 마지막 사역 이야기를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사건인데, 시간은 모세가 약한두달 정도 쓴 이야기고, 공간은 모압평지이고그 다음 사람들은 약 60만 정도 이상 되는 만나 세대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여기 이제 사건입니다. 아, 여기에서 모세가 두달 동안 모아 평지에서 만나 세대들에게 말을 건네는이 사건들은 뭐냐? 이 사건 내용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바로 두달 후에 바로 그러니까 모세 장례 치르고 이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실행해야 될 여러 지침들 그런 부분들이 신명기 하나 들어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즉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미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앞으로 닥칠 약한 500년 후의 미래, 그 다음에 1500년 후의 미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아평지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바로 직면한 코앞의 사건이죠. 가나안 점령하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부분의 대체적으로 보면 이 기록 내용의 7-80%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약한 2-30% 내용은 이제 미래 이야기죠. 그 미래 이야기에 보면, Uh, 이를테면 이제 500년 후의 다윗 때, 1500년 후의 예수님 때, 그미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열심히 서둘러 읽으시느라 그 부분을 구분할 겨를이 없으셨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아, 통독, 성격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뭐, 보시면요. 자, 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를테면, 음, 신명기 19장에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할로윈이라, 이 표현인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해는 이로 이 부분만 너무 밑줄 쳐서 어,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습니다. 어, 이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야 이놈 그럼 바로 내 이놈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나안에 가서 이제 삶이 곧 시작되면 그 꿈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에 가서 그 제사장 나라의 꿈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러나 바로 형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린 에, 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어, 몇달 살고 난 다음에 "어, 이럴라고 결혼했나" 싸우려고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 자체를 가지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계를 어, 다시 이, 이, 재정립하려고 할것 같으면 그거는 거기까지 발전시켜 놓고 퇴화해버려요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이제 뭘 하라는 거냐? 여기에 보면 음, 그 당시 재판장을 세우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제사장과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정리정돈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또 싸움을 붙이기만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럴 때또판키워서 이럴 테면 뭡니까? 쌍방 간에 이제 더 뭔가 얻을 게 있나 해서 어 이럴 테면 이제 비용 뜯어내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런 건 말고 그러나 이제 그 당시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가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장의 판결을 들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쌍방간의 다툼이 진행되면 그 다툼하는 사람들은 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자세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구하고 다툴 수는 있어요 다툴 수는 있는데 다투는 중에 무슨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니 아 하나님이 제사장과 재판장을 세워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 하나님이 저분을 재판장으로 세우셨구나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전제돼야지 아무리 재판장과 제사장이 얘기하는데도 다 필요없어 당신은 저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제 사정은 저만 압니다. 그리고 그쪽 편 치우치지 마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그 사람은 결국 파멸입니다. 살면서 싸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가, 갑자기 지금 당장 싸우지 마시고 어, 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제 당장 가나안에 가서 실행될 여러 사.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꿈꾸는 거잖아요. 꿈꾸로 들어가는 건데 꿈꾸로 들어가서 바로 뭐할 거냐? 같이 꿈꾸는 사람들끼리 다들까 거다. 그런데 너무 그거 가지고 세상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제사장을 그 당시 그 당시 세우신다. 그리고 그들이 잘 보라는 거죠. 이렇게 말되어 있잖아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중에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꾸 수준을 높여가라. 라는 얘기죠. 그러는 맥락 가운데에서 어 이제 잘못하면 그 잘못 계획 세우고 행동한 게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방법이지 근본적으로 이게 동형 보복법 그 자체를 목표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이가나안에서의 이제 삶이 이제 율법에 기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요 말씀도 들어있었고요. 이게 이제 현재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곧 발생할 현재.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500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에, 그럴 이야기도 미리 여기에 적어 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과거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 그 다음에 현재 이야기에서 미래 이야기를 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드러내는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니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쓰셨다라는 증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이럴 테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오절 오직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을 가나안에 가서 어느 곳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 에, 움직이는 성막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길갈로 실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에, 향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 모든 대적을 이겨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등을 다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 지니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 거니? 12지파 가운데, 이미 이제 레위지파는 선택을 해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지파의 여기는 빼고, 12지파 가운데 이제 제비뽑기에서 다 나눠 가졌잖아요. 다는 이제 북쪽으로, 그 다음에 베자민지파는 남쪽으로. 이렇게 다 제비뽑기에서 가졌는데, 그런데, 어, 이들은 1년에 세 차례는 그곳이 어디에서 살든 간에 6월절, 5순절, 초막절에는 모여야 되잖아요. 문제는, 어, 여와의 언약계가 남쪽에 있으면 북쪽 사람들이 멀리 와야 되고, 또 북쪽에 있으면 남쪽 사람들이 멀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한 지파를 택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어, 지금 해놓고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주변에 모아반문, 두로시돈,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서로 국지적 갈등도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알고 봤더니 500년 후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 이 신명기에서 어, 모아평지에서 모세는 바로 이제 한두 달 후에 발생할 사건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지침서를 주면서 500년 후에 미래에 대한 지침서도 이렇게 남겨놨다 라는 얘기죠 그 어, 연장선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묶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 신명기 10 4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인데요. 너는 너희의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어, 24절 14장 24절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자이 말은 이제 거리가 먼곳 거리가 먼 곳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물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국가에서 돈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서 사라 라는 얘기죠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이를테면 이제 이후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키운 재물들을 사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1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17장 14절을 내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 몇몇 조건으로 왕을 세우라. 그리고 결국 시간 지나 놓고 봤더니 500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어,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귀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런 말인데요. 향후 미국에, 이를테면 여러 민족들의 그 왕정 시스템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런 경우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반드시 지금, 신해산에서 주어진 율법,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설명하는 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어, 어떻게 되는 거니? 공부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고작 5년 혹은 4년 임기직에 머무르는 그런 공직자들도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데, 생을 왕위에 머물러야 된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교만은 인간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 그러니 이제 왕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500년 후에 이제 이, 이 말씀 기록의 케이스에 사울은 교만해서 패망하고 다윗은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좌로 놀아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왕위가 장수한다, 장구하게 열어진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모세가 당장 가나안 점령에서 가서 살아야 될 삶의 지침도 얘기하지만 500년 후에 그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오늘 당장 우리가 잘해야 될지도 있지만 1년 후의 모습도 또 10년 후의 모습도 우리 통독교회의 500년 후의 모습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우리가 오직 성경을 공부해야만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무슨 뭐 수로 미래를 생각해? 이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는 큰 축복과 혜택이 우리의 개인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 공동체인 통독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어떨 것이다 이런 꿈을 좀 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참 멋진 책 공부죠 또 하나 잠깐 보시면 신명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21장에 22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모세는 1500년 후에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정했다라고 모세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향후 더 놀라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밑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기에서 그려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1500년 후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아리마데 부자 요셉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의 형틀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지금 아리마데 요셉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이제 일정상 그몇 시간 후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대체적으로 어그 십자가 처형에 된 죄수들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새들의 밥이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이 급한 거죠. 왜냐 우리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은 뭐 이렇게 어, 이를테면 어, 내려오게 하신다. 그럴, 그럴 힘은 없어요. 자기가 그러나 이제 자기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 요 재력도 부자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자라는 말 붙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부자하고 싶죠?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있어서 부자, 부자도 있는데요. <laughs> 부자라는 게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부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뭐 하, 뭐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과 계획하는 거죠. 뭐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네. 그날에 장사지내야 되겠다. 그날에 장사하라. 자,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또 1500년을 지향하는지 이렇게 성경 공부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성경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죠. 어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얘기 가지고 재밌는 예화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공부하셨는데 얼마나 이 통독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지 그 통치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마지막 사역으로 모아평지에서 앞으로 닥칠 곧 미국의 사건 그리고 500년 후에 닥칠 이야기 그 다음에 1500년 후에 가장 우리 인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 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지난주 공부하고 오늘 이 아침 되짚포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또 기록을 통해서 보았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오늘 모든 주일의 시간 그리고 통독교회의 복된 미래 한국교회의 복된 미래 세계교회의 복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